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. 일본 정부가 오늘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합니다.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의 현실을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.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치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